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네. 어닝 시즌이 오는데 그래서 조금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즌 나오죠. 실적 오늘. 오늘이죠? 오늘 나옵니다. 우리 오늘 방송 중에 나오지 않을까. LG전자도 오늘.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뭐 그동안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어제 그 사상 최고가 또 쳤잖아요. 네. 3,305. 네. 그래서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3,302.84였는데 7거래일 만에 다시 3,305.21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왜 이렇게 오르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이 2분기 실적이 나 이렇게 좋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FN가이드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98개의 2분기 영업이익의 총합 물론 확정치는 아닙니다. 증권회사들이 3군데 이상 추정한 거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4%가 증가한 영업이익 기준이죠. 39조 55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39조 이게 40조. 예, 3개월에 이렇게 벌었다는 거죠. 네. 분기 단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낸 지난 1분기에 38조 7,839억 원을 다시 경신하는 그런 이익 규모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발표될 텐데 예상 영업이익은 10조 9,741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마켓에서 보는 시각은 11조 턱걸이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 3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도 한 38% 정도 증가한 2조 6,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현대기아차 각각 211%, 815% 증가할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현대기아차 작년 굉장히 좋지 않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우리 주력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실적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좋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12포인트 0.36% 올라서 7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가 됐는데. 자, 시작이 반이라고 네.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 거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 실적 발표를 보고 각 사업 부문별 추정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추정이 어느 만큼 우리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럽게 발표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끝발 이렇게 이런 영화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시작이 좋아야 네. 시작이 좋아야 계속 그 다음에 LG전자를 비롯해서 또 뭐 현대자동차 쭉 발표가 될 텐데 네. 좋아질 수 있을 것.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증시 전망을 여러 가지로 약세 강세 또 뭐 낙관론 비관론 다 있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경신하는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관점의 시황관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전 처음 봤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강세 시황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무상향 각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올라가는 폭, 기울기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네. 절대치의 절대 금액의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갑자기 한국 시장을 꺾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네.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의 어떤 성격의 변화 예를 들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로만 시가총액 상위가 채워졌다면 지금은 네. 그렇지 않다. 바이오, 인터넷 또 배터리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것도 향후 종합주가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계속 예상하는 그쪽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는데 그 시금석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저희도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이 역시 뭐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할 텐데 금리가 약간 또 밑에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더 가고 있네요. 많이 빠졌어요. 아니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새벽 깨면 이제 블룸버그 같은 거 다 켜보니까 아니 뭐 다우가가 뭐 1% 이상 빠졌더라고. 그래서 아 드디어 좀 빠지는구나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우 S&P는 조금 빠졌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딱 보는데 나는 순서대로 보거든요. 주가를 지수를 세 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를 보고 그 다음에 휘발유를 보고 그 다음에 금을 보고 이렇게 쭉 보다가 마지막에 전에는 안 봤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도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아, 잠 깨면 그냥 자야 되는데 그걸 또 보면 잠이 달아나죠.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이 상승 반전하면서 이제 끝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주된 이유를 보면 미국 국채 기준금리가 되는 미국 국채 그 10년 만기 금리가 1.37%까지 빠졌어요. 1.37. 1.37. 이게 거의 1.8까지 갔던 거잖아요. 1.7877 여기까지 갔던 거니까 이게 37까지 빠졌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야 1.5 미만으로 왔네, 1.3 미만으로 왔네 이렇게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올라간 거에 비하면 되돌리는 게 뭐 그 연초 기준으로 보면 한 반 정도 되돌리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2, 3월 달에 조정론이 갑자기 비등해진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 기준 금리가 되는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제 나스닥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하락기에 성장주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리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의 종식 어제도 제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바이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독립? 코로나 독립을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의 조속 그 시기를 조속히 하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땡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지작마지작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사망자가 확 늘지는 않거든요. 작년 이맘때는 사망자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징후 이제 예후는 경미하다는 거잖아요. 원래 오리지널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약하진 않고 그러나 어쨌든 의사 결정자들이 과감하게 뭘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골디락스다 이거예요. 죽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서 먹기 좋은 죽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여행이라든지 그죠? 여행이라든지 특히 국외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약을 받을 겁니다. 왜? 경미하더라도 아니 저 정치하는 사람들 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명이냐 3만 명이냐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 타국에 대한 외국에 대한 어떤 그 문호를 개방하는 거 이런 건 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나 그냥 일상적인 그 영내의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라는 게 낮다 하더라도 어떤 그 행동에 이 제약을 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재화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재화의 소비가 단절을 이루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쭉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거에 약세 근거도 사실 그런 전망이었거든요. 재화의 소비가 확 줄어버리면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덜 살고
그 돈으로 재화해소에 대한 소비를 좀 이연 더 계속 지속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경기도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가 1.37대로 빠졌다라는 건 성장주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그게 어제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나스닥만 네. 상승하게 된 배경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금리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가 중요하겠죠. 네. 아, 지금 8월 금리 인상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이제 금통위라는 게 있죠. 미국에는 FOMC라는 게 있고 우리는 이제 금통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7월 15일 날 금통위가 있고 8월 네. 하순에 또 금통위가 있는데 7월 15일 날 아마 몇몇 그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죠, 정프로?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아니, 얼마냐고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얘기하세요. 2.5 한번 갈까요? 아, 절망하네, 나 절망해. 아, 왜요? 아니, 농담한 거지? 아, 농담이죠. 아니, 농담. 진담? 궁금하세요? 내가 이렇게 절망한데 그러면 방향을 빨리 틀어야지. 그렇죠. 아, 기준금리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네. 됐어. 다시 시작해 다시. 0.5예요, 0.5. 미국은 얼마예요? 0.5밖에 안 돼요? 네, 미국은 얼마야? 미국이 0? 그래, 0에서 0.25 사이. 네. 이렇게 미국은 밴드로 하고 한국은 딱 그 기준금리를 정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미국이 0%인데 한국은 0.5다. 그러면 기축통화국과 그렇지 않은 신흥국 사이에 이 갭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예, 내릴 때까지 내린 0%대나 마찬가지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 2.5? 저스트 키딩 아닙니까? 저스트 키딩? 예.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닙니까? 2.5고 0.5고 뭘 중요해? 한번 아침에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아이, 저, 어쨌든 내 책임이지 뭐. 네. 너무 그 주식에만.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0.5인데 이게 0.5야 사상 최저치로 낮춘 건데 네. 이게 사실 비상 상황에서 나온 거죠. 코로나19가 정세계. 근데 야, 이게 조금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 이런 분들이 금리를 왜 올리려고 하냐면 이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간의 괴리도 있을 뿐더러 금융 자산 쪽에 어느 정도의 버블이 끼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네. 이걸 그냥 놔두면 계속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나중에 우장창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한국은행 그때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미리 뭘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시기가 8월 하순에 있는 금통위에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실시되지 않겠냐, 0.5% 네. 올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JP모건에서 이코노미스트 했던 임지원 박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아마 금리를 올릴 것을 주장할 거다. 그래서 주미대사를 했던 조윤재 교수 뭐 이런 분들, 고승범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매파로 분류가 돼 있고 이주열 총재는 뭐 당연히 매파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금융의 어떤 그 제 생각에도 금융시장의 일부 권역에서 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 일부 권역에서 버블의 기미가 없는 건 아니죠. 있어요. 근데 네.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향후 성장률을 전망케 하는 거거든요.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물가의 네. 물가의 상승세도 반영하는 거지만 아 향후에 우리 성장이 좋겠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미국 금리가 다시 1.7대를 찍고 1.3대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왕성하게 다시 뭐 이렇게 될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그랬고
또 특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미국 채권 시장은 그런 얘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이니까 내가 그냥 채권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그 금리나 혹은 테이퍼링 전에라도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 경제가 먼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체질이 강한지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준 특수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이 특수가 사라진 이후에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서비스 쪽으로 그냥 가버렸을 경우에 우리 수출이 계속해서 늘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수출 호조로 인한 기업의 투자로 인한 경제의 어떤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잘 검토를 해서 금리 인상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한번 했는데 그 후폭풍이 굉장히 강해버리면 다음 수순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향후에 통화정책의 여력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금리를 네, 네. 인상해놔야 나중에 경기가 또 안 좋아졌을 때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금리 인상은 정말 타이밍의 예술이니까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서 금융통화위원들께서는 우리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로 잘 고민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네.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아유, 큰일 나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서두르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아, 이 기준금리 몰랐다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뭘 시작해. 가만히 우리 계세요. 다시 뛰는 거예요. 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이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 갚아야 되는지 매번 또 여러 개 대출 받으신 분들 관리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럴 때 핀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내가 어떤 대출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언제가 납입일인지 또 금리가 얼마인지 다시 드는 거야. 광고할 땐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핀다 앱을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관리 핀다 앱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